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군왕과 또 곰, 또 호랑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서부터 고조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2333년 족장이 다스리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단군 왕검이 건국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 고려 충렬왕 때 일연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쁨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와 함께 교집합 그렇게 함께 만들어진 그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라는 탁서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단군 왕검이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세력범위. 세력범위라는 거 뭐 뜻일까요? 뭐 어떤 세력이라는 것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만주 요령에서 한반도의 서부까지 이렇게 있어요. 만주 숭화강서부터 저쪽 화이어강까지 현재 화이어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고조선이 건국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지역이 넓다 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조선에 대한 건국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 범위가 만주 유령의 삼반도 서구까지 있는데 근거 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면 뭐 이렇게 뾰족뾰족 검정색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뭔가 있어요. 이게 뭔가 있어. 이쪽에도 있고. 이 뜻은 뭡니까? 사료입니다. 사료. 역사적인 사료. 사료는 뭐라고 했어요? 유적과 유물이 있고 문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사료라고 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물이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유적이라고 했죠. 물론 자료는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 근거는 왜 세력범위 근거라 딱 찍게 돼 있죠? 이 근거는 왜 그럴까요? 비파형 동검 움직일 수 있죠. 유물이 나왔어. 각 지역마다 이런 지역마다 유물이 쭉 나왔어. 고인돌이 나왔어. 또 고인돌이 지역에 이것은 유적이죠. 고인돌 어떻게 옮겨? 옮길 수 있겠지만 그렇죠? 미송시 토기 유물이야.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 쭉 분포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와 그렇죠.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들이 북방식, 남방식이 고인돌이 있는데 북방식들이 쭉 이렇게 어딘가 이런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는 걸 가지고 아 고조선은 여기까지가 고조선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근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료, 유물과 유적, 문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것을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대라면 이렇게 유물로서 또 유족으로서 고조선의 범위를 지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건국 신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건국 이야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건국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는 줄 아시겠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있까요? 환인 환웅이 나와요. 환인 환웅. 환인과 환웅은 천신. 쉽게 말씀드리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신이었어요. 하늘의 신. 하늘 신이 어떻게 해서 이 지상 세계에 왔을까요? 하늘 신은 천신이라고 하죠. 땅의 신을 갖다가 지신, 물의 신을 갖다가 해신, 뭐 이렇게 부르죠. 자, 한국사의 고대 국가 고조선,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 신 환인. 그 아들 환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날 환웅이 아버지 천신인 환인한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저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환인은 그래, 그럼 그러려구나.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람신과 비신과 구름신을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환웅은 내려와서 그때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사회였다겠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천신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 또는 동물들도 알게 되죠. 그 중에서 곰과 호랑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왔다는데 우리 찾아가서 우리도 인간 좀 됐으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곰과 호랑이는 천신인 환웅을 찾아옵니다. 무럭무럭 환웅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천신이시여, 우리도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고민하는 환웅은, 너희들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아, 그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래도 호랑이와 곰은 물러서지 않고 꼭 퇴계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러자 환웅이 말과 쑥을 치면서 이걸 들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새에 들어가 있다면 너희들은 인간이 될 수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좋아라 하면서 호랑이와 곰은 달려서 굴속에 들어가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 온갖 인내를 하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다렸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아, 나 죽겠네. 이제 더 이상 난 못해. 이거 완전히 환웅한테 우린 속은 거야. 아, 그러면서 동굴 밖으로 뛰어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겪고 드디어 곰은 인간이 됩니다. 이름하여 환웅이라 불리게 됐죠. 그 고초를 겪던, 고통을 겪은 곰 환웅은 운녀는 환웅을 찾아갑니다. 천신 환웅은 이렇게 합니다. 오, 너가 정말 인간이 되었구나. 기특한 지구.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을 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천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사랑을 맺어갖고 또 어떡한다? 인간을 낳는다? 아, 이 신화 속에는 몇몇이 있어요. 달에서 깨어난 사람 시키죠? 그렇죠? 고조선의 그 시대에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고구려 시대에 있었는데 고조선 시대는 없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돼 있겠죠. 잠시 환웅은 인간으로 변신해서 웅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뭘까요? 단군 왕검이란 뜻이죠. 이것을 보면 왜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마다 건국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왜 단군이 건국 신화에 천신이 나왔는가 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부터, 하늘을 신으로부터 선택,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대단한 민족이죠. 그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죠. 나 이것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민족 긍지 자긍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에 심어주기 위한 엄청난 뭐랄까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10월 3일날 놀잖아요. 개천절날 하늘이 열린 날이 개천절이에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군 왕검의 건국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인간이 되겠다고 열심히 굴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던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졌어. 야, 호랑이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호돌이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났어도 못 도망간 거죠, 결국은. 자, 어쨌든 단군의 건국 신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자, 단군 왕검은 이렇게 됩니다.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지배자란 뜻이에요. 정치적 지배자. 이제 모는 날 삼국시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정치자가 이제 불리거든요. 재정일치가 떨어지죠. 단군 왕검일 때는 재정일치야. 단군이 제사를 지내고 정치를 했다는 뜻이죠. 신석기 시대는 농경사회가 시작된다겠죠. 신석기 혁명이라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되니까 비가 너무 비지 말게 하고 해주되고 또 모두 해달라고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있는 고기 안 잡고 고기 잡혀 많이 좀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어떤 숭배사상, 신앙사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고조선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정해져. 어떻게 정했느냐. 곰을 믿는 토템이죠. 어떤 큰 사물을 믿는 애님이죠. 나무 같은 거 있죠. 이놈을 믿는 애님이죠. 그 다음에 어떤 죽은 자의 신을 믿는 샤머니즘.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이렇게 신을 믿고 어떤 인간이 좀 더 자기 정신적으로 또 편안하게 뭔가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건국 이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홍익인간, 넓을 이익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건국이죠. 그게 엄청나게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인간한테 100% 주는 민족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더 이상 누가 이거보다 좋은 건국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전 세계에 통틀어서. 없어요.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 아, 고조선. 우리는 이런 고조선 단군 왕검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는 거. 참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언젠가 망합니다. 고조선이 멸망할 때가 있어요. 왕검성이 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왕검성이 망하는 과정은 제가 단원 다 끝날 적에 고조선이 어떻게 망하는 거.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는데 망하는 얘기하면 안 되죠. 변천이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고조선의 사회적 모습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고조선은 계급사였다. 아까 말씀드린 단군왕검이 왕이야, 제사장이야, 재정일치 제사 지내고 정치도 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있을 거 아니야. 하루에서 천신이 아들이 내려왔는데 천신이 아들 단군왕검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 우두머리죠. 그렇죠? 그런 게 계급사임이 있었다는 거 혹시 말고. 또는 그때 당시 8조 복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 3개밖에 안 나왔어. 그 3개 중에 3개는 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고문으로서 갖고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총으로 삽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용서를 해주는 민족이었다. 우리는 최대한. 그리고 서로 개인의 생명을 존중해갖고 그때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유재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참고로 8조 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는 3개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조선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 국가. 삼국,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여러 국가의 등장이랍니다.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변한 이런 거. 신라 백제는 어떻게 해요? 마한과 변한 다음에 만들어진 국가가 어떻게 해요? 백제와 신라입니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그죠? 고구려에서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백제. 아시죠? 이런 것은 여러 국가의 등장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와서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